안녕하세요, 반지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가 네, 오늘 굉장히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낫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좀 지금 시원해요. 그래서 빨리 요때 만지고야겠다 해가지고, 굳이 사실 뭐 굳이 그렇게 뭐 옷을 사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옷 굳이 갈아입지 않고 지금 아주 열심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요거 주주팩토리에서 제가 너무 괜찮은 교구가 나와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장바구니에 바로 넣었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한테 요거를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돼가지고 한번 추천해봅니다. 1, 2, 3. 역시나 핑크입니다. 이야! 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바로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동서남북 게임입니다. 네, 동서남북 게임이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사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여기 보드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뭐 계절이라든지 뭐 패밀리라든지 어떤 사실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옷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자, 뒷판은 짜잔! 네, 요렇게 아주 예쁘게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동서남북 당연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딱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숫자 카드를 붙여놓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 해당 학대물을 붙여놓으면 되는데다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 What number do you like? 그러면 3. 그러면 okay. And let's count it. 1, 2, 3 해서 그 칸에 나온 거를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동서남북 게임으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놔두고 난 다음에 공 던지기 게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찍찍이 볼은요, 다 붙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록색 또 다 놔두고 낚시 게임도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판으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뭔가 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굉장히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나름 괜찮고, 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 아, 진짜 이 주주팩토리 선생님도 굉장히, 이 주주 선생님도 굉장히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돈 받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자, 다음에 주주팩토리 선생님과 제가 정보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하우 같은 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어쨌든, 네, 요 교구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저 도전을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장바구니에 같이 담아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구경 가보시고요. 네, 저처럼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영상에다가 이 교구 활용법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바이!